안녕하세요. 코아테크 코리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테스사의 디지털 소음계 테스53S입니다. 일반 소음과 등가 소음, 단발 소음 폭로, 일반 소음 최대값, 일반 소음 최소값, 소음 피크값, 시간율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계로 30dB부터 130dB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최소 표시 0.1dB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4기가 마이크로 SD카드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어서 최대 200만 개의 데이터 또는 255블록을 저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로깅이 가능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편리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PC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테스53S는 환경부 형식 등록이 되어 있는 소음계로 주로 민원이 많은 공사 현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스53S의 스펙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53S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체의 전면에는 디스플레이, 전원 버튼, 주파수 가중치 선택 버튼, 반응속도 설정 버튼, 측정 모드 선택 버튼, 최대값 확인 버튼, 측정 시작 버튼, 데이터 저장 삭제 버튼, 현재 시간 날짜 확인 버튼, 측정 시간 설정 버튼, 방향키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소음 측정구인 마이크로폰이 있으며 윈드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캡을 제거하면 마이크로 SD카드, 캘리브레이션 나사, USB 케이블 연결 포트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아댑터 연결 포트, DC-AC 아웃풋, 전용 프린터 연결 포트, 알람 아웃풋이 있습니다. 후면에는 삼각대 연결구와 배터리 삽입부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AA 배터리 4개가 사용됩니다. 후면의 배터리 삽입부에 배터리를 삽입한 후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켭니다. 디스플레이에는 반응 속도, 측정 범위, 바그래프, 현재 시간, 측정 모드, 측정값, 측정 단위, 주파수 가중치가 표시됩니다. 측정하기 전에 주파수 가중치와 반응 속도, 측정 범위를 설정합니다. 주파수 가중치는 A와 C가 있습니다. A는 고주파수 대역에 소음 측정 시 사용되고, C는 저주파수 대역에 소음 측정 시 사용됩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환경 소음 측정 시 설정하는 고주파수 대역인 A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반응 속도는 패스트와 슬로우, 임펄스가 있습니다. 패스트는 소음 값을 125ms 간격으로 측정하고, 슬로우는 소음 값을 1s 간격으로 측정, 임펄스는 소음 값을 35ms 간격으로 측정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패스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측정 범위는 30에서 90dB, 40에서 100dB, 50에서 110dB, 60에서 120dB, 70에서 130dB, 총 5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환경에 맞는 측정 범위를 설정합니다. 만일 설정된 측정 범위보다 소음값이 낮게 측정될 경우 디스플레이 좌측 상단에 언더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설정된 측정 범위보다 소음값이 높게 측정될 경우 디스플레이 우측 상단에 오버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이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소음 측정은 추가 설정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음계를 위치하면 실시간으로 측정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음을 제외한 나머지 소음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측정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측정 시간 설정 방법은 기기에 입력되어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측정 시간 자동 설정과 수동으로 시간을 입력하는 측정 시간 수동 설정이 있습니다. 먼저 측정 시간 자동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측정 시간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방향키를 이용하여 측정 시간을 선택합니다. 측정 시간 자동 설정은 1초, 3초, 10초, 30초, 1분, 5분, 8분, 10분, 15분, 30분, 1시간, 8시간, 24시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측정 시간이 보여졌을 때 잠시 기다리면
현재 시간으로 바뀌면서 측정 시간 설정이 완료됩니다. 기기에 입력되어 있는 시간 외의 시간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 시간 수동 설정 기능을 사용합니다. 측정 시간 설정 버튼을 약 3초간 누르면 커서가 깜빡입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초를 선택하고 측정 시간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분과 시간을 설정합니다. 수동으로 설정한 시간은 측정 시간 자동 설정 모드에 24시간 다음에 추가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측정 시간 자동 설정 방법으로 수동으로 설정한 시간을 선택합니다. 측정 시간 설정이 완료되면 측정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 삼각형 표시가 나타나고 측정값 위에 측정 경과 시간이 표시됩니다. 설정된 측정 시간에 도달하면 네모 표시가 나타나면서 측정이 종료되고 일반 소음 측정 모드로 돌아갑니다. 측정 중 측정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일시정지 표시가 나타나면서 측정이 일시정지됩니다. 다시 한번 측정 시작 버튼을 누르면 측정이 재개됩니다. 측정이 일시정지되거나 종료되면 측정 모드 선택 버튼을 눌러서 일반 소음을 제외한 나머지 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작 버튼을 약 2초간 누르면 측정 결과는 삭제되고 일반 소음 측정 모드로 돌아갑니다. 데이터 저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측정 시간 설정까지 완료한 후 데이터 저장, 삭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에 REC 표시가 확인되면 측정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설정한 측정 시간에 도달하면 네모 표시가 나타나면서 측정이 종료됩니다. 이 상태에서 측정 시작 버튼을 약 2초간 누르면 1에서 255 중 하나의 블럭 번호가 나타나며 데이터가 저장되고 네모 표시와 REC 표시가 사라집니다. 측정 중 또는 일시정지 모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PC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환경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가 많거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환경에서는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윈드스크린을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폰에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 정확한 측정값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캘리브레이션 나사는 별도의 소음 교정기가 없는 상태에서 조작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캘리브레이션 나사를 조작했을 경우 기기의 사용을 멈추고 구입하신 곳이나 코아테크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테스사의 디지털 소음계 테스53S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담 및 구매 관련 문의는 코아테크 코리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